배고파. 배고파 너무 고파. 아 미치겠다.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테스트 거야 아마. 여기 들어오기까지가 도전이고 들어서 앉는 순간 되게 친숙한 음식 같은 느낌이야. 던전이 밖에서는 되게 난이도 높고 들어오기 힘들 것 같은데 들어가자마자 안에 난이도가 되게 쉬면서 꿀 던져 있잖아. 아이템 막 터지고 이런 느낌이야. 멋진 남자한테만. 쫄깃쫄깃하고 맛있어. 콩고기 되게 좋구나. 너무 부드럽다 느낌이. 1월 1일에 집에서 끓여주시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떡 같은 느낌이구나. 이 음식 어떻게 보면 약간 일종의 타임머신처럼 진짜 나이 많은 사람들도 젊었을 때 생각해서 먹을 수 있고 어린 친구들도 과거의 맛은 이랬구나라는 걸 느낄 수도 있고 친숙하고 정겨워서 아 한국 사람이면 다 좋아하겠다 싶은 느낌? Yeah. 여기는 동문시장인데 동문시장 자체가 엄청 커서 낮에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 우리가 이런 데 오는 거 좋아하잖아. 시장 안에서도 골목골목 안에 있는 골목식당이야. 관광객들이 제주도 와서 꿩을 먹지는 않는 것 같아. 꿩을 찾아서 한번 와봤는데 진짜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시 왔어. 꿩은 아직 안 먹어본 친구들은 꿩을 내가 먹어본다. 그거에 대해서 좀 느끼게 될 거야. 꿩이 되게 멀지 않다. 안심하고 와서 먹어도 된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 그치 뭐 설명을 많이 할 필요 없어. 여기는 메뉴도 되게 단순해가지고 먹으면서 얘기해 줘. 오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예. 와 여기 또 왔네. 저번에 왔을 때도 그냥 꿩고기 네. 너무 맛있게 먹어서 저는 구이로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진짜요? 네. 우리 집밖에 그런 건 안 해요? 고기 맛이 확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 왔으니까 그래도 혼자 왔어도 구이 좀 먹을게요. 구이요? 구이 하나 일단. 준비해드릴게요. 예. 그리고 구이 주시면서 저 참이슬 한 병만 주세요. 예. 와, 여기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오래된 가게에만 오래된 음식점에만 나는 냄새가 있거든. 이 막 구석구석에 조금씩 그런 배어있는 냄새 같아. 음식을 파는 데구나 딱 알 수 있는 그 냄새가 나는 집이야. 그런 집들은 대체적으로 음식이 다 깊어. 맛있고. 그 정도까지 음식을 파시는 집은 다. 뒤에 옛날 신문 있는 집들. 그 옛날 잡지 있는 집들. 이거 내가 봤을 때 70, 80% 이상 답이 나왔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집인데 메뉴가 잡다하게 있지 않다. 여기는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야라고 약간은 저는 의심해봐도 돼. 동문시장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버티기 힘들거든. 음식 못하는 데는 여기 살아남을 수가 없어. 여기 되게 오랫동안 있는 자리고. 오, 잘 나왔다. 또 보면 재밌는 게 그때도 닭은 좀 하얗잖아, 살이. 얘는 전체적으로 빨갛더라고요, 그거. 그렇죠. 예. 암컷하고 수컷도 달라요, 또. 암컷보다도 수컷이 더 고기 색깔이 더 빨라요. 암컷 수컷 맛도 좀 달라야지 맛은 비슷해. 여자는 남자가 맛있고 남자는 여자가 맛있어. 왜 웃어요? 그래 다 수컷으로만 주신 것 같은데. 아이고 고기를 한꺼번에 올려놓을까요? 네. 얼마나 촬영거려요. 밥주면 못 먹을까? 내가 지금 배가 먹어. 그러니까 여기서 드셔도 괜찮아요. 옆에서 괜찮아요. 네, 여기 드셔도 되고 여기 드셔도 되고. 아니 괜찮 진짜로 괜찮은데. 네. 와. 장난 아니지? 지금 미칠 것 같아. 위에 마늘 양. 예, 마늘하고 참기름 들어가는 거예요. 뻥고기 구워지면서 이 마늘 양 섞어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약간 안주야 이러면서. 아니 여기 오래 하셨죠? 예, 제가 한 지는 25년이에요. 25년 만에 있어. 저들 놀러 왔는데.
가게 이거 생긴 지는 한 50년 더 됐고요. 아, 원래 전에는 그러면은? 예, 친척 어르신이. 아, 친척 어르신 하시던 거예요? 이게 오신 지 오래됐어요? 예, 삼촌네. 이 삼촌네는 처음부터 여기를 이용하셨어요. 아주 전에도 했던 분이 있어. 찐단 거 여기 있어, 찐단 거. 똑같은 메뉴인데, 네. 우리 이 사장님 말고, 그전 사장님. 또 있고. 예. 또 사장님이 계속 맛이 드신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드신 거예요? 그분도 계속 드시는데 예, 예. 질리지도 않으세요? 계속 이렇게 이거, 이거 먹을수록 맛있어. 아. 예. 와. 플라스틱가? 아, 진짜 맛있다. 씹을 때 살짝 나는 꽁향이 느껴져. 꽁향이라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할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전혀 생소하지 않아요. 닭보다 오히려 더 가까이 있었던 느낌이 들어. 우리 DNA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멋진 남자한테만. 형이 멋있는 남자라는 얘기.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은 다 멋있는 남자가 없어. 멋진 남자만. 좀 담백하다. 돼지나 소나 닭처럼 기름 같은 느낌이 딱 들지. 기름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없다고 봐도 되고. 단백질 위주로. 단백하니까. 정말 깨끗한. 간이 심심하게 되게 좋게 돼있어. 닭보다 좀 더 쫀쫀하고 딱딱 씹히고. 아, 진짜 맛있다. 씹을 때 느낌이 되게 좋아요. 너무 재밌고. 이제는 알랑 먹었어요. 알아들어져 봐. 네. 어떤 느낌이 조금 나요? 타조고기하고 비슷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단백질의 향이랑 조금 비슷해. 닭하고 타조 중간? 이렇게 작은 잡뼈들이 있는데 생선뼈처럼 얇은 애들? 이런 애들만 쏙쏙 뽑아내면 먹기 되게 좋아. 되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고기여가지고 이게 꽝이다 닭이다 뭐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날 정도로 되게 편해. 맛있어 맛있어. 잠깐 좀 땀이 터져가지고 국수가 너무 흘릴 것 같거든. 이렇게 좀 하고 이거 앞치마랑 세트인 거 알지? 그러니까 약간 우리들만의 암호 조금 계속 있는 거 알지? 마치 뭐 구찌 같지. 세리가 너무 잘한 게 열심히 먹는 돼지란 뜻이잖아. 열심히 먹는데 땀은 안 흘리기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은 손수건 들고 다니면 너무 좋은 게 땀 열심히 닦고 빨아서 잘 쓰면 돼. 되게 돼지공학적으로 되게 합리적인 돼지지. 좋은 고기야. 너무 꽁고기 되게 좋구나. 워낙에 담백한 고기다 보니까 고소한 기름 막 정도 형성하고 그 위에 마늘 향, 그냥 뭐 가니쉬로 마늘 정도 향 느낌인데 너무 좋아. 그냥 이렇게만 해도 요리가 되는구나 싶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재료가 좋은. 아, 김치도 너무 맛있고. 그럼 밑반찬 자체도 다 그냥 뭔가 시골집에서 먹는 것 같이 되게 내추럴한 맛 있잖아요. 막 구미로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아, 먹다 보니까 거의 다 먹었네. 사장님 여기 칼국수 하나. 네, 네, 네. 네, 국수 하나 드릴까요? 네. 드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아 향 너무 좋다. 비주얼로 보면 떡국 비주얼이고 국물이 슬슬한데 되게 적당해. 약간 1월 1일에 집에서 끓여주신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떡국 같은 느낌이구나. 야, 국물에 감칠맛일 때 기분 좋아요, 진짜로. 꽁뼈에서 나오는 묘한 향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부드럽고 마일드하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안 풀고 이걸로만 먹어도 소주 땡기는 거.
이거 육수 끓이실 때는 다리 빼고 다른 것도 다 끓이셔가지고 이게 좀 분해하시는 거죠? 예예. 이 뼈에서도 많이 나오나요, 육수? 많이 나와요. 보통 이제 밀면 아 뿌르니까 빨리 먹어놔 이러잖아. 이거는 뭐 메밀면은 탱글탱글하고 쫀쫀한 면이 아니야. 면이 그냥 끊기고 면이 부서지고 이거 씹을 때마다 나는 메밀의 향기 이런 걸로 먹는 거라서 급하게 먹을 필요가 전혀 없어. 이 면은 맛있다. 부드럽다 느낌이. 얘 같은 경우는 메밀국수는 막 젓가락으로 보면서 이렇게 먹으면 씹어 먹는 느낌이라기보다 숟가락으로 떠 먹어도 괜찮은 얇은 메밀 수제비. 메밀 100%는요 길게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벌써 끊어지니까. 예. 지금은 기계들이 좋아지니까 가루가 입자가 작아서 반죽이 옛날보다는 아주 쉬워요. 그래도 100%는 반죽이 아무리 잘 돼도 끓이다 보면 썰다 부서지고 끓이면 다 잘라져요. 씹을 때 느낌이 쫀득쫀득한 게 아니고 이렇게 딱딱 끊기는 느낌. 끊길 때마다 나는 메밀 향이 너무 좋아. 이렇게 순면의 느낌을 맛볼 수 있는 데는 많지 않으니까. 그 중간중간에 씹히는 꽁 조각들 있잖아요. 고기 조각들도 되게 맛있어. 기분 좋고. 이게 되게 좀 친숙한 맛이고, 가까이 있는 맛이고. 어떤 느낌이냐면, 딱 술 먹으러 가기 직전 있잖아. 오늘 좀 너무 센 상대를 만난다. 이거 먹고 나면 한 판 붙어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제주도 풋마늘 장아찌도 나가는데 잊어버렸어요, 이거. 이거 풋마늘대로 이거 만드는 거예요. 제주도에서만 이렇게 해서 먹어요. 다행히 아직 남아있는 거죠. 짭짤하게 해서 여름에다 큰 반찬이었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마늘 향도 이렇게 기분 좋게 나고. 여기 된장도 되게 맛있어요. 된장이 시골 다니다 보면 집집마다 된장 맛이 다른 거. 고깃집을 가도 된장 맛이 다 다르고. 그 재미인데 제주도에서 된장 맛 되게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집장이 지금 이번에 와서 먹은 그런 된장 중에는 제일 진짜 집 된장. 살짝 군대주다고 되게 기분 좋게 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게 무도 들어가죠? 메밀에 그 안 좋은 독을 없앤다고 해서 무를 꼭 같이 넣어서 음식을 해요. 식감이 익은 무가 주는 뭉텅뭉텅 씹히는 그런 느낌하고 메밀이 씹히는 느낌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게 되게 기분 좋아, 이게. 잘 드시구나. 맛있어, 예. 예, 맛있어, 예. 맛있는 집에 찾아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많이 드시고. 아유, 훨씬 조심하세요. 네, 감사해, 예. 고맙습니다. 조심해, 감사해. 다녔던 때 나 때론 돌아가. 아 여기 참이슬 한 병 더 주실래요? 예예. 예. 그녀들은 이뻐지기 뻔한 얼굴 그대로 손에는 밤거리를 헤맸지 사랑을 쫓는 술래로 호기심 가득했지 낯선 나라 낯선 무대로 이젠 시차 때문에 죽겠고 먹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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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안 부르던 그때로 눈앞에 잘 드시네 오늘. 맛있어. 그때는 이거 같이 먹고 왔어. 이게 묘하게 안주가 되네요, 또 이거. 어르신들 그렇게 해서 소주 한 잔 드세요. 딱 앉으셔가지고 소주 하나 해서, 예. 천천히 예, 김치하고 예. 이게 국수랑 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저렇게 오래 오신 단골 분들도 많으신가 봐요. 그렇죠, 거의 뭐 30, 40년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분들이 또 뭐 아들, 손주 그렇게 해서도 다 오고. 들려도 어떤 그때 관계를 계산할 때. 아, 그러네, 여기는 그럼 아빠랑 같이 가는 집, 막 할아버지랑 같이 가는 집 그런 집이겠네요. 우리 집에도 오시면 그 옛날 얘기가 저절로 나오고 그러니까 몇십 년 만에 만나는 분들 저기 가서 만나고 그래요. 예. 오래된 식당이 주는 게 또 예,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되게 재밌는 거는 밀가루는 오래 두면 완전 퍼지잖아. 얘는 지금 아까 뜨끈뜨끈할 때부터 이만큼 먹을 때까지 씹는 맛이 거의 똑같아. 매일 드셔도 퍼지지 않아요. 내일 아침에 먹어도 맛이 그렇게 비슷해. 퍼지지 않아요. 그 아까 어떤 느낌이냐면 나랑 비슷한 거야. 내가 요즘에는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얘기 듣거든. 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열구였으니까 이미 그때 다 늙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얘는 되게 차분하고 오래오래 먹을 수 있는 국수인 것 같아. 가끔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 억만장자여도 이건 살 수 없어. 지나가면 우리 진짜 옛날 분들도 그렇고 요즘 친구들인데 옛날 맛이 좋은 친구들 있잖아. 옛날 음악 우리가 막 즐겨 듣는 친구들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진짜 옛날 맛을 찾고 싶으면 여기 와보면 좋은 것 같아. 이 식당 안에는 이 세월이 되게 많이 있고 레어가 있는데 음식 그대로니까 약간 일종의 타임머신처럼 진짜 나이 많은 사람들도 젊었을 때 생각해서 먹을 수 있고 어린 친구들도 과거의 맛은 이랬구나라는 걸 느낄 수도 있고 되게 재밌는 식당인 것 같아서 나는 돼지들 이제 제주도에 왔으면 여기를 한번 와보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테스트일 거야. 아마. 들어오고 나면 친숙하고 정겨워서 아 한국 사람이면 다 좋아하겠다 싶은 느낌? 그 거의 레벨은 떡볶이. 아우 너무 맛있게 잘 먹습니다 형님. 앞치마 갖고 다녀요? 이 앞치마 이거 네. 없는 집도 있고 그래서 요즘 일회용 주니까 네, 맞아요. 예. 골목식당 아주머니 취재했어. 제가 이렇게 제주도에 있는 맛있는 집들 있잖아요. 좋은 네. 식당들 생각하면서 많이 튀어가지고 네. 간직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왜 코로나에 되기는. 잘 먹었어요. 이것도 하나 찍고. 또 다음에 먹으러 올게요. 뭐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어르신들 부모님 좋아하시죠. 금방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저로 티셔츠 반응이 워낙 좋았어가지고 반응이 뜨거우니까 하나 더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CR 최저로도 Food Research Group이라고 써있잖아. 우리들은 식당에서 끼니를 때우는 게 아니라 음식에 대해서 조사하고 언젠가 이 음식에 대한 자료가 타 돼지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거지. 그냥 이거 없이 먹어도 재밌지만 있으면 좀 더 재밌는 돼지들의 준비물? 이런 느낌으로 빨아서 쓸 수 있는 앞치마 그리고 술잔도 있고 얘네는 무신사에서 구할 수 있고 아마 독점으로 판매가 될 거야. 이거 입고 마주치자 우리.